너무 오래 지난 얘기라서 간단하게 팩트만 전달하고 또 넘어가도 될것 같은데요. KT, B팀의 이제 향후 행보가 좀 궁금해졌죠. 네. 네, 카카오 선수가 B팀으로 넘어오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A팀 같은 경우에는, 릴라 선수가 들어오죠. CTU에서 활동을 했었던 릴라 선수가 정글로 들어오면서 카카오 선수가 B팀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색 선수가 따로 뭐 이적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전이 아니라 이적.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인색 둘 다 굉장히 국내에서는 현재 A급, S급에 가까운 S급이죠. 정글러, 예, 정글러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 식스맨 체제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착됐다고 하기에는 모호한 체제란 말이죠. 네, 그렇죠. 실제로 활용한 팀도 얼마 없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런지. 글쎄요. 이게 뭐 양 선수 정글 스타일 다르면은 네. 뭐 얘는 이거 되고 얘는 이거 되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 선수 너무 둘 다 잘해요. 그렇죠. 둘 다 못하는 게 없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두 선수 모두 스타일이 없어요. 둘 다 너무 잘해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모든 스타일 정글을. 그래가지고 양 선수가 겹치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확실히 또 KT A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큰 리빌딩이 있게 됩니다. 네. 건물 새로 지었죠. 완전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KT 로스터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이름들을 멋있게 요즘 짓고 있는 그런데 KT나 SKT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그 통신사만의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깔끔하죠. A, B, 1, 2. 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KT, SKT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KT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팀명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팀명이 멋있어야지. 얼마나 멋있어. 제니스, 블라스트, 템페스트, 스톰 얼마나 멋있어요. MVP, 블루레드, 화이트파 훨씬 나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죠. KT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이밍에서 한번 쓴 잔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네. 핑거밤이라는 팀명을 썼다가 외국 네티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서 이제 팀명을 정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네. 싶었는지 공개적으로 팀명을 모집을 합니다. 6월 17일자로 이벤트가 이제 발현이 됐고요. 공식 SNS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소식을 늦게 들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응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건 제가 또 투지폰 유저로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식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첨자들에게는 상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LOL 전용 키보드, 마우스, 티모 모자, 그다음에 1380RP. 오.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수치네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 기억 가물가물한데 뭐 그냥 뭐 몇만 원짜리 뭐 그런 거인 것 같네요. 네, 애매하게 지네요, 굉장히. 네네네. 그래서 2000포인트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고 있어요. 네. 보면은 뭐 KT 졸렬스 뭐 이렇게 장난처럼 뭐 올리시는 분도 있고 KT 주작스 네. 현무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많은 응원과 함께 팀명 공모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남의 동네에서 뭘 하든 상관할 바는 또 크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또 오지라퍼스인데 저희도. 아 저희는 근데 오지랖이 1위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지랖이 1위에요. 이런 것도 응모 많이 해주시고 네, 네. 또 깨알같이 클랜 배틀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네이밍 공모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팀 큰 리빌딩이 있었죠. 막는 유나온 선수와 뭐 CTU 릴라 선수 등 이제 새로운 멤버 합류하고 리빌딩 하는 이제 기념 삼아. 그렇죠. 네, 팀명도 이제 새 부대에 다물했다고 네, 그런 의미로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할 얘기가 또 이제 약간 순서는 좀 띄엄띄엄 하지만은 네. 흐름을 타고 가자면은 많은 이제 리빌딩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겜빗게이밍의 에드워드. 아, 네. 스페포로 알려진 그렇죠. 에드워드 선수가 네. 커스로 이적을 했는데, 네. 아, 이 커스 팀은 이렇게 되면 이제 방출된 선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일단 그 커스 팀 같은 경우, 특히 커스 NA죠. 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아이콘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방출업봉을 달아도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것도. 엘레멘츠, 세인트 비셔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깨같이 보이보이라던가 네 뭐, 보이보이도 네. 있고 약간 벤치스 그렇죠. 커스 벤치스 또는 커즈 방출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문제는 나온 애들이 더 잘해요. 원래 있던 팀보다. 그렇습니다. CLG에서 나왔는데 더 잘해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래 캠비게이밍 같은 경우 아직 서포터를 정식으로 구했다는 발표는 아직 없었고요. 원래 이제 서포터를 맡고 있었던 럭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팀 이제 이것도 2팀 체제거든요. 근데 이 팀이 저희 국내 팀들처럼 그런 2팀 체제는 아니고 약간 2군격이라는 느낌이에요. 네, 말 그대로 2군이에요. 네, 그래서 커서 아카데미로 내려가게 됐고요. 6월 8일 에드워드가 이제 정식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12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LCS 가 있죠. 예, 거기서부터 네. 이제 데뷔해서 8일부터 연습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영어는 어느 정도 하지만 제대로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에드 선수가 성격이 진짜 예, 네네. 스페퍼란 말이 있을 정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 세인트 피셔스 선수가 잘 견디일지. 아 그러고 보니까 더러운 성격의 대명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둘이 만났어요. 불과 불이 만났네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 당연히 싸움의 주도권은 세비가 갖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것도 당연하지만 물론 홈그라운드이기 때문도 하지만 가장 큰 건 결국은 영어가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해봤자 F로 시작하는 거라던가 그렇죠. 뭐 그럴 때 사실상 말싸움할 때 가장 약오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르는 욕할 때? 네. 말이 안 통하는 거. 나는 그쵸? 뭐라고 지금 내가 화가 났고 너는 지금 뭐가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야. 거기다가 플러스로 세인트 피셔스 하면은 미국 출신에다가 몸이 굉장히 또 좋고. 네. 몸이 좋고 그 해군 출신으로서 해군의 그 더러운 입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온갖 더러운 욕을 어떻게 견딜지. 네.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얼마 뒤에 그 시신이 하 발견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스페퍼가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진짜 모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근데 그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팀 내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팀 게임이다 보니까 더욱더 중요할 텐데 과연 언어의 장벽을 넘고 본인의 그런 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논외로 따져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얘기했었던 그 더러운 성격들 어떻게 융합이 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썸머 서킷 같은 것 시드를 또 예상을 한번 또 해보고 싶죠. 현재 이제 4장이 남았다고 예상을 좀 해봐도 될까요? 이 부분에서는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즘 스포팅이 너무 많거든요. 네. 했다고 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제 포인트를 위해서 좀 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죠. 일단 MIG 팀, 그러니까 미그 팀 두 팀 이 팀들도 굉장히 기대를 16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드로 따지자면은 이제 LG가 아니라 IM 그리고 1, 2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닉스 또 1, 2팀 또 운수 좋은 날은 있죠. 네. 네. 그리고 MV 블루 네, 프로게임 아카데미에서도 또 한 팀이 이제 출전하죠. 에어리언스에서 하는 그리고 KT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CTU도 이번은 2팀 체제로 출범을 합니다. 그렇죠. CTU 1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MLB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알만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또 여기 없는 프로팀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뭐 대충 VCG라든지. 그렇죠. 지난 시즌이라고 할 수가 없군요. 네. 스프링에서 좀 좋은 모습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던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본선 간 것만도 네. 쉽지 않거든요. 확실히 이제 점점 그 시대가 줄고 그 기존에 있던 탄탄한 팀들이 이렇게 리빌딩을 확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제 하위 그러니까 새로 출범하는 팀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훨씬 네. 어렵죠. 게다가 이제 제하의 고수들이라고 했던 프로게이머는 되지 못했지만은 확실히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량 이상을 보였던 선수들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팀들을 짜면서 좀 그런 인재가 슬슬 바닥을 좀 드러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또 뉴스를 전해드리면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저희도 나이스 게임 TV에서 방송을 했었던 경기입니다. 6월 말에 한번 치러지게 되고요. 드디어 되게 오랜만입니다. 한국, 중국, 대만 드디어 이제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KTB가 국내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KTB가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메타가 변화에 따라서 네. 썸데이 선수가 최대한 메타에 빨리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 이미 다른 그 아시아권 팀들은 탑솔 유저분들이 다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중국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출전은 제가 지금 그거 준비를 못했는데요. 요즘에 또 중국에서 SW8, 그러니까 스타워즈 8이라고 해서 경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간단하게 좀 챙겨봤는데
FP 대 로얄 같은 거는 세미파이널이었는데 제가 그거는 보지를 못했었고요. 그 WE하고 OMG라는 팀이 있습니다. 네, OMG 팀이 그 예전 작년 여름쯤이나 그 가을쯤에는 네. 강 팀이 아니었어요. 네, 네, 굉장히 좀 약간 워낙 WE하고 IG가 다 해먹는 판이라서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각광받지도 못했는데 이게 예상외로 신은 강자가 됐다는 느낌이죠. 멤버를 한 번에 딱 갈아엎었어요, 완전히. 네. 그러면서 성적이 쭉쭉 나오는 팀이 돼버렸거든요. 뭔가 이렇게 개인기량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네. 말 그대로 그 슈퍼루키들 모아놓은 팀이에요. 기존에 있던 팀 멤버들이 아니고 슈퍼루키들이 모아놨기 때문에 패기 하나만큼 훨씬 뛰어나겠죠. 우리 그 우리나라 SKT와 이 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생 팀인데 패기가 정말 뛰어난. 거기다 운영 면에서도 결코 이런 신생 팀 이런 호흡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네.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OMG 팀이 이렇게 각광을 받기 전에 뽑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KTB에 한번 또 이제 국제대회 우승 한번 해봐야죠. 해봤죠. 그리고 언제 얼마 전에 MLG 우승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타이틀을 달고 왔죠.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 대회 중에서 가장 이제 저희들의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게 또 중국도 대만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아시아권이 그 세계 최고 대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PE하고 로얄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챙겨보지 못해서 네. 가타부터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확실히 지금은 오히려 요즘 폼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는 평가를 듣는 W는 IG에 비해서 OMG 팀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에페가 쏘드로 뭐 이적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많은 다른 방송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좀 더 이제 흥미가 있다면 거기서 미드플레이였던 세이브 백영진 선수가 엑스페션의 자리로 올라가겠습니다. 탑으로. 그러니까 네. 올라갔다는 게 무슨 승진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라인이 한 칸 올라갔죠. 네. 과연 이제 그 구본택 선수, 그러니까 팬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 구본택 선수는 이만큼 해줬고, 뭐 영원히 고통받는 그만큼 기대치를 또 만족시킬지. 세이브 선수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듣지는 못했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최근에 좀 에이드 챔피언 잘한다는 이적을 이용해서 탑으로 가셨는데 네. 그게 제가 볼 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선수 아마추어 때부터 미드를 쓰긴 썼는데 미드에서 네. AP 단계 아니고 제드나 카지스 이런 챔피언 하면서 ADB도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변화 나딘실 팀이 챔스 이제 종료 후에 AMD 챔피언십 대회에 리빌딩된 팀으로 처음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또 많은 응원 또 부탁을 또 드리고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또 궁금해서 쓰는 네. 건데 요즘에 이블린 쉔 조합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따로 또 정글 이블린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게 지금 꿀인가 또는 한시적으로 상대적으로 뭔가 메타의 그런 변화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서 한시적으로 상대적 버프를 받은 건지 이블린이 너프가 되면서 이제 미드에서 못 써먹겠다. 네. 정글에서도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뭔가 그러니까 다른 패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세팅의 차이인데 네. 선수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프로스 선수가 이블린을 연구하다가 룬 세팅과 RT 세팅을 정말 최적화된 빌드를 만들어냈어요. 고정 AD와 고정 중운역 네. 이룬을 들고 정글을 돌다가 도마맨 영웅, 도마맨 장르 영웅 딱 나오면 도마맨 장르 영웅 딱 나오면 딜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빌드를 찾아내면서 이게 진짜 OP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꿀을 빨았는데 네. 이게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탑의 메타가 탑의 그 플레이어들이 탱커가 탑을 가는 게 아니고 딜러들이 탑을 좀 많이 간단 말이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갱킹에 좀 취약해요. 네. 근데 이블린은 마드를 피해서 갱을 하니까 거기에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시야석이라는 것도 어쨌든 시야석은 시야와드잖아요. 네. 핑크와드가 아니고 그래서 핑크와드를 추가적으로 사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따른 또 이득이 계속해서 불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글쎄요. 제가 지금 봤을 땐 딱히 카운터라고 생각되는 운영법이나 그런 게 딱히 지금 보이지 않고 현재는 아무래도 그냥 핑크와드 말고는 다른 파회법이 없다. 네. 뭐 챔피언마다 챔피언마다 카운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뭐 운영적인 측면이나 그렇게 카운터 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이건 말 그대로 그 선수들이 적응을 하면은 네. 이번에 다시 떨어질 거예요. 다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한시적인 그런 네. 버프 그러니까 아이템의 재발견을 통해서 덩달아 재발견된 챔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챔피언 상대하는 거 모르는 챔피언 상대하는 건 차이가 심하잖아요. 네. 이블린 정글도 우리가 플레이 상대를 많이 해보면은
이 타임에 이분이 뭘 할 거다, 이분이 어디로 개놓을 거다, 머릿속에 딱 그려지고, 네. 몸이 그걸 익히면은 충분히 상대하기 쉬워지고, 그 중심인 게 저는 레네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레네톤이 지금 뭐 딱 너프된 것도 없지만 안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다시. 네, 그 이유는 적응을 거듭하면서 레네톤이 2단 점프 거리나, 궁극기 썼을 때 생존력, 순간 화력, 이런 거에 사람들이 적응을 하면서 레네톤에게 킬각이나 생존각을 안 내주면서 레네톤이 떨어진 거거든요, 가치가. 네. 저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블린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레네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 탑의 패왕이다. 네. 거의 뭐 처음에 다리우스의 느낌이었죠. OP다. 했는데, 별로 다른 칼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안 쓰이다가 또 다른 버프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쓰이다가 네. 다 또 아무 소식 없는데 혼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챔프네요. 확실히 케넨도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케넨 너프 먹고 한동안 아 이거 못 써먹겠다 안 써먹겠다 하다가 네. 그 플랭 선수가 재발견을 하면서 재발견된 이유가 뭐냐면 선수들 실력이 평준화가 높아져가지고 네. 그 짧아진 사거리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좋은 플레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케넨이 지금 이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네. 확실히 챔피언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사람들의 그 평준화의 위치도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이제 보통의 유저들은 대부분 대회를 보고 좀 많이 그 메타를 따라한다던가 이 챔프가 꿀이구나 하는 걸 좀 뒤늦게 정보를 접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대세가 되는 챔프가 있고 갑자기 안 쓰이는 챔프가 있고 또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저희와는 관계없이 선수들은 적응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차피 저희가 그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거 그냥 한번 언급을 해주고 가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건 아주부 유령회사. 네. 페퍼컴퍼니가 이제 확실시가 되면서 김석기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했죠. 이런저런 그걸로. 네. 이거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과연 다빈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기 때문에 뭐라 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저는 이거 대부분 이제 나이스 게임 TV를 굉장히 오래 시청했던 분들은 모두 궁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 개인적으로 아주부가 유령회사고 뭐고 뭐 이게 네. 불법이고 김석기가 잡혀가고 안 잡혀가고 그때 챔스에 왔던 그 뭐 독일 그 사람 재현 배우고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독일 현지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이 아주부에 갔다 오겠음 하고 소식이 끊겼다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요. 다빈치가 어떤 상태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 자리에 빅도일 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을 봤다면 살아있다 멀쩡하다 한번 다게 한번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레드포스트가 좀 몇 개 떴습니다. 역시 칼질의 대명사 모렐로. 네. 제이스는 센 것 같아 라는 글을 한번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거든요. 이게 사실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챔프나 이제 그런 스킨 같은 게 세일할 때가 아닌데 갑자기 세일한단 말이에요. 연비복 제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부터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세일하기 마련인데 굉장히 빠른 세일. 네. 저 같은 호갱은 또 덥석. 그 이제 올스타 전을 위한 세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파격적인 세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꿀을 빤다고 하죠 최대한. 네, 아직까지는 그런데 뭐 구체적인 너프 계획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PVE 서버에서도 멀쩡히 아주 생생하게 정정하게 살아 계십니다 제이슨. 하지만 모렐로가 한번 오프라고 너프했다는 오피라고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너프를 좀 예약하는 네. 네 그런 느낌이죠. 카직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챔피언 세일을 하자마자. 맞아 너플 당했기 때문에 네. 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이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제이슨은 뭐 챔피언은 가만히 있었는데 무라마나 효율과 네, 네. 선수들 손가락이 올라감에 따라서 세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너프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라마나 자체는 어떻게 더 이상 손대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좀 더 이상 손대기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만화문에 만드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그 리스크를 안고 만드는 거거든요. 무라마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진짜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제이스 너프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못 너프하면 또 캐릭터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무라마나 같은 데다 한 번 살짝 또 손을 댄 거라서 네. 약간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이스가 오피라기보다는 다루는 선수들의 손가락과 무라마나라는 아이템 자체에 그렇죠. 문제가 있다. 실제로 솔로에서 제이스 그렇게 세지 않아요? 대회 때나 힘을 많이 발휘하는 거지. 최상급 솔로행이 아니라면 제이스는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당시에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재설계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네. 구체적이진 않았는데요. 제라스.
제라스에 대한 재설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떡밥은 1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한번 나왔긴 나왔거든요. 손을 분명히 대고 있다. 제라스 같은 경우에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 제라스의 패시브가 쓸모없다는 얘기를 들은 게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패시브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취소. 아니네요. 제라스 변경 취소라고요? 취소? 역시 1년 동안 안 건든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 선수 대변에서 들었어요. 그제 전까지만 해도 제, 그 확인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빅토르겠죠? 그렇습니다. 빅토르는 기대도 안 해요. 저도 빅토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빅토르 정말 셉니다. 맞아요. 센데. 센데 이제 예. 조건부가 너무 많이 따라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잘 맞추지 못해도 이 중현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길기도 하고요. 사거리도 그렇고 네. 좋고 그다음에 궁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인 침묵 효과가 있고 네. 궁 그 컨트롤이 굉장히 편해요. 말 트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알 한 번만 더 누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하긴 한데 일단 그 한타 때 스킬 다 쓰고 나면 약간 럭스 같은 느낌이 할 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스킬 쓰기도 힘들어요. 탈출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W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러니까 딜레마잖아요. 마공학 핵이라는 게. 네. 저는 뭐 빅토르 마음 비웠습니다. 그냥 스킨이나 더 내주세요. 예쁜 걸로. 맨날 팬티맨 같은 거 내놓지 말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스카너 네. 시즌2에는 정말 클템에 굉장히 좋은 친구였죠. 네. 하지만 그 궁 한번 손 잠깐 댔다가 완전 비주류 챔피언으로 몰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네. 근데 이것도 재설계 계획이 있다고 발표가 났어요. 근데 이런 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체적인 날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당장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패치는 아닐 겁니다. 아직도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냥 희망 삼아서 모르실까 봐. 공식적인 발표였지만 사실 비공식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사실 스카너 너프가 더 큰 거는 이 시즌에 원딜 오브 레전드였거든요. 네. 근데 원딜만 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즘은 탄미드 다 딜하니까 그렇죠. 스카너 잡기도 또 애매해요. 스카너가 오다 오버하 땡겨오기도. 그렇죠, 확실히. 그것도 영향을 받아요. 네. 꼬리맛을 뭐 누구한테 넣기에도 누굴 넣어 데리고 와도 이게 또 데스 꼬리맛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가 됐다면은 이제 추억의 OP죠 이렐리아. 요즘에 이렐리아. 다시 살짝 모습이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시즌 2에 비해서는 거의 뭐 사장됐다고 볼 수 있는 이렐리아도 재설계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렐리아가 지금 나쁜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모습이 간간이는 보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발표된 바로는 아예 리메이크 수준으로 네, 재설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리메이크 수준으로 재설계를 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이렐리아에 대해서. 네, 지금의 컨셉과 어떤 그 강함의 파워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렐리아 냅두면 또 언젠가 뜰 기회가 있다고 저는 봐요. 가만히 냅두기만 해도. 내비만 두면. 네, 냅두기만 확실히 그러니까 해도. 이게 너무 세다, 너무 세요, 세요 하니까 이렇게 톡 건드렸는데 한순간에 그냥 그쵸. 땅 파서. 그렇죠. 뇌까지 들어간 그런 뭐 다시 꺼내기도 힘든 그런 챔피언들 많죠. 올라프 같은 경우에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갔죠. 그렇습니다. 이렐리아의 이제 OP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초반에 1레벨 스펙 상향이었거든요. 스펙 상향. 네. 조금 세졌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OP로 떠올랐어요. 그만큼 건드기 진짜 어려운 챔피언이에요. 이렐리아는.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죠. 대쉬도 가능하고. 네. 모든 게 회복기. 스턴 슬로우 회복기. 네. 루킹 다 돼요. 그렇군요. 건드기 진짜 어려운 챔피언이에요. 이렐리아는. 2단 점프도 되고 미니언 타고 넘어가서. 그리고, 진짜 네, 잘 건드려야 돼요. 이렐리아는.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챔프들의 스킨 추가 계획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도 기약이 없죠. 네. 기약이 다 그래요. 없습니다. 커밍 순. 네. 이런 끝이에요. 하지만 이제 언급이 됐던 게 그럴싸한 게 자이라, 앨리스, 다리우스. 앨리스까지는 몰라도 자이라나 다리우스 나온 지 그래도 상당히 좀 된 편인데 네. 좀 없죠 너무. 앨리스도 그 스킨 저 좀 싫어해가지고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앨리스 같은 경우도 자이라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스킨이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클래식 더 이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오리아나도 그냥 스킨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TP 번들이라 그냥 싸서 샀는데 아무튼 네 다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이 더 멋있고요. 왠지 뭐 길을 내라 할 때 다 그 걔는 그냥 기본 스킨이 굉장히 멋있는데 인 게임에서 다른 애들은 좀 이상해요. 기분.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빅토르 춤 예쁜 걸로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의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몇 가지만 더 하고 끝날 시간 됐는데요. 전 이제 LGIM 아니죠 IM이죠 소속 타투 이뮤 선수가 감독으로 새로운 팀을 창단을 했거든요. 이 선수 굉장히 좀 어리지 않나요? 이 선수 나이가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고 네. 그렇게 또 어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저보다 조금 어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주 어리진 않군요. 네, 이 선수 제가
그 와우 할 때 알던 선수거든요. 아 그래요? 투기장 하던 선수예요 이 선수가 원래. 아 암흑사제를 잘 플레이하는 거 제가 기억하는데. 암흑사제. 네, 아무튼 사제였어요. 암흑사제인지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잘한 선수였어요 와우도. 그래서 이제 IM 와우 팀도 있으니까 IM이 롤 만들 때 이 선수 같이 들어가서 기대를 좀 많이 얻었어요. 와우 잘했으니까 롤도 잘할 거야라는 기대 얻었는데. 왠지 언제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언제 그렇죠. 암사면 언제 되죠. 않게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네, 맞아요. 투기장 하려면 기본이죠. 이 선수가 이제 팀을 만들었는데. 네. 여러분이 모두 알만한 선수는 뭐 카소스카너라든가 자이. 사실 자이 선수도 그 유명한 선수는 아니고 방송에 잘 탄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개인 방송하는 카소스카너 정도가 이제 유명한 선수가 되겠네요. 네. 나머지 선수들도 저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적어왔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소스카녀, 쇼트 대리, 그리고 탕문, 탕문아, 그리고 GT3978, 자이 뭐 이렇게 해서 몬스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할 건데. 썸머에서는 아직 다른 이름을 볼텍스라는 네. 네, 팀명으로 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볼텍스가 이게 아주 살아있는 이상한 애들 모인 길드 이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거 그 멤버로 구성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팀도 이제 계속 새로운 팀들이 창단이 되는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썸머를 앞두고 네.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또 기대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는 챔스 3, 4회전 소식 같은 경우는 롤로아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패스를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혹시 뭐 그때 얘기를 놓쳤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뭐 그런 또 얘기 있나요? 저는 뭐 딱히 없고요. 정말 없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챔산사회전 보면서 1, 2경기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그 뭐요? 징계의 거인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자르반? 아, 아니요 쉔. 아 그날 클라우드 템플러는 깨달았다. 상대 팀도 쉔을 픽할 수 있음. 이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쉔을 두 번을 더 주면서 그 활용도를 굉장히 네. 네, 좋게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쉔이래 클라우드 템플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확실히 좋네요. 좀 노페 람머스를 바로 그 전날 봤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왜 클템의 람머스는 글쎄요라는 느낌도 좀 있었고요. 약간은 선수를 어쩔 수 없이 부침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질타보다는 응원을 네다다 네. 보고 있어요. 다그글 쓰는 거다 보기 때문에 네. 좀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그렇죠. 당해본 사람은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면 여러분 모두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세상에 남하고 내 편 하나도 없어. 그 느낌이에요. 네. 인텔만 킴 다 내욕이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네. 힘듭니다. 저희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렸고 NLB 결승 예상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곧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게 되죠. 여러분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프로 합니다. 결승에서 또 많은 구경 오시면은 또 신나는 현장감 있는 네. 생동감 있는 경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리고 이어서는 매치업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깨알같이 마지막 홍보를 한 번 더 하자면 6월달 클랜배틀 어제부로 모두 신청 접수가 끝났고요. 네. 2주 있다가 또 7월달 클랜배틀 네, 또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2주 전부터 팀을 짜서 빠르게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시고 많은 상품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저 나이스겜TV의 또 모든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이플렉스에 곧바로 HD 화질로 업로드가 됩니다. 한 달에 15,000원만 내시면 모든 컨텐츠들을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화진 그리고 도움 말씀의 강퀴 강승민에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